뭐냐면요, 색다름이 붙지 않습니까? 뭘까요? 자, 티샷을 하게 되면 다음 공이 보이죠? 네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머리를 씁니다. 내 공이니까 어떻게 하겠다. 붙여서 콜아웃 시키겠다. 그렇기 때문에 샷을 하고 한 공을 빼서 버려주고 나오시면 됩니다. 아시겠나요? 네. 이해하셨나요? 네. 소정 씨. 네. 오늘 생일 아니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볼의 색깔은 옐로우입니다. 옐로우. 나는 대수 좋다. 너가 칠래? 작전을 충분히 세우셔도 좋지만 다음 샷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전 세우기 좀 애매할 수가 있죠. 말 그대로 벚꿀복입니다. 오늘 우리 지영 씨 드라이브 좋더라고요. 드라이브 내가 칠 바에는 지영이가 치는 게 낫지. 확실하게 또 왜냐면 우리 정원 씨가 드라이브가 오비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. 자주요. 네. 뭐하는 형도. 지영 씨 굉장히. 근데 지영 씨 잠깐만 여기 잠깐 서보시고 네? 명호 씨 옆에 잠깐 서보세요. 네. 옆에 서보시고 지영 씨 미션을 네? 수행하셨어야죠. 정신 차려야죠. 볼을 빼고 남았어요 지영 씨. 눌러줘야죠. 버려야지. 아니 언니 저쪽이 버려야지. 저쪽이 버려야지. 지영 죄송한데 시간 좀 있으니까요 나갔다 오세요. 세도 한번 하고 오세요.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. 이렇게 정신이 없죠 오늘. 찬물로. 다음 볼은 너무 빨리 해서 그래. 주황색 볼이 나왔습니다. 오렌지색 나와주시고요. 네. 우리 명호 씨. 어떤 상황이든 자신감이 넘치거든요. 지금 이글을 놓으세요. 컨시드 받은 끝 아닌가요? 컨시드 없습니다. 라스트 번. 남은 거리는 108m. 앞바람이 좀 불죠. 우측에 벙커가 있고요. 일부러. 어떤 방법이죠? 공 하나 쳐주셔야 돼요. 자, 공 하나 빼주시고. 자, 하나 눌러주시고요. 네. 명호 씨, 죄송한데, 할 수 있잖아요, 혼자서. 예, 네. 부탁 좀 드릴게요. 그렇죠. 네. 네, 또 주황색. 오! 와, 이거, 이게 이렇기 때문에. 자, 앉으시고, 잠깐만. 네. 이렇게 좋게 되죠. 원래 같으면요, 명호 씨. 분명히 올려서 넣을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복불복이다 보니까, 남 잘 되는 걸 못 보겠다. 그렇죠. 대안에 꼴려가지고, 살짝 건드렸는데, 자기 공이 나왔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음 샷 소정 씨, 돌아갑니다. 대안이 꼴려. 근데 옷은 항상 똑같아. 옷이? 아니, 흰 공. 네, 하나 빼주시고요. 옷이 뭐가 똑같다는 거야? 흰 공이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. 나오는데. 쳐지는 거구나. 옷이 또. 언니 안 눌렸나 봐. 또 주황색. 뭐야? 또 주황색. 제가 아까. 옷이 또. 언니 안 눌렸나 봐. 또 주황색. 뭐야? 또 주황색. 제가 아까. 또 주황색. 뭐야? 또 주황색. 제가 아까.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들어오세요. 갔다. 그러니까 갔었어야지. 소영 씨 잠깐만요. 그러니까, 이제 주황색 나올 때 됐는데.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제가 얘기. 주황색 공이 많아요. 다 주황색 공인가요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모든 볼의 수는 동일합니다. 예. 문제는 뭐냐면요.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. 주황색 나올까도 초기 왔거든요. 느낌 있잖아요. 아까 명훈 씨가 잔머리 안 썼어도 벌써 게임이 끝났습니다. 지금 돌아 계속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, 이번에도 주황색 팀에서 샷을 이어갑니다. 너무 시키면 이번에 넣어버리면 된대. 이번에 또 한 번 주황색이 나올 확률은 오빠 이걸 넣으면 대박이 오빠는.